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네, 오늘은 바지락 볶음을 알려드릴 건데, 바지락 지금이 제철이거든요. 맛있습니다, 요새. 바지락 칼국수도 많이 먹고, 바지락 칼국수랄까, 차라리? 네. 제일 간단한 게 그냥 삶아 드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맛으로 먹어요? 라면에 넣어 먹어도 맛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 바지락 사갖고 별거 아니지만 한번 볶아 먹는 거 이거 되게 간단하면서 맛있습니다. 바지락은 사실 드시면서 잘못하면 지겁거리는데 소금을 타가지고 물에다가 이거 잠길 정도 물을 붓고 소금을 어느 정도냐면 그냥 바닷물 드셔봤어요? 어우 짜 강해. 어우 그냥 먹으면 아우 좀 짜다 이럴 정도로 소금을 타세요. 타서 아우 좀 짜 그럴 정도 넣고 바지락 넣어서 그늘을 뚜껑을 덮은 데서 그늘에다가 한 30분 놔두면 핵함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이물질 그러니까 모래나 그 다음에 이 이물질 다 거의 90% 이상 토해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마늘 넣고 식용유 넣고 고추 좀 있어야 돼요. 마늘은 있어야 돼 무조건. 고추는 없어도 돼요. 마늘하고 식용유만 있으면 돼요. 소금 없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짭짤하니까. 고추도 이 고추 아니면 이걸 안 써도 돼요. 근데 사실 요즘 중국고추, 사천고추 같은 거 있죠. 그거 넣으시면 좀 매콤하니 맛있어요. 그거 있으시면 되고. 요건 왜 준비했냐면 응용 버전. 막걸리하고 이 청아 같은 거 있잖아요. 청주 같은 거 넣으면 술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막걸리 넣고 버터 넣고 하면 또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건 응용 버전. 응용 버전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갖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마늘만 먼저 손질해 주시면 되는데 마늘도 사실은 뭐 웬만한 거는 간마늘 파는 거 있죠 그걸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왕이면 맛있게 좀 드시려면 요렇게 굵게 다져 주시는 게 좋거든요 칼로 요거는 조금 수고를 해야 돼요 워낙 들어갈 재료가 없잖아요 식용유 하나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뚝 알려드렸죠?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주세요 좀 좀 굵게 그리고 굳이 올리브유 쓰실 거 없어 그냥 식용유 쓰시면 돼요 마늘 이렇게 다져서 이만큼 프라이팬에 그냥 근데 볶을 때 이거 잘 볶을 줄 아세요? 잘 볶을 줄 아시면 뚜껑 없는 걸 쓰셔도 되고 잘 볶을 줄 모르시면 차라리 뚜껑 있는 걸 쓰시는 게 나아요 잘 볶을 줄 안다는 게 뭐냐면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일단 바지락을 볶을 때는 당연히 물을 빼야죠. 바지락 바지락 거리죠. 이래서 바지락이죠. 거짓말이야. 나도 몰라요, 사실. 이렇게 한 거를 잘 볶을 줄 아냐 없냐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잘못 볶으면 볶다가 껍질이 깨져요. 애써 핵함을 토해냈는데 이제 이게 지금은 사실 껍질이 안 깨지지만 이게 이제 익으면서 벌어지면서 이게 서로 지탱하는 게 없으면 껍질이 깨집니다. 그래서 벌어졌을 때 이게 충격이 안 가게 잘 뒤집어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면 차라리 기름을 세게 해서 넣고 기름에 빡 쪄주듯이 해버리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려면 예, 뚜껑이 있는 게 낫겠죠? 뚜껑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이건 안 돼요. 너무 커서. 아, 이거예요. 자, 이렇게 뚜껑 맞는 냄비로 준비하시고 불을 킨 다음에 식용유 안 넣는 게 아니라 식용유부터 넣으시고 물 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늘을 먼저 볶아주세요. 기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만약에 고추가 있잖아요. 그럼 고추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사천고추 있으면 사천고추. 그냥 고추 국산 이게 있으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사천고추 있으면 사천고추 흔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고추 넣는 게 맛있긴 해요 매콤한 맛이 화끈하게 드실 거면 많이 정말 화끈해져요 이러면 어 매워 더 화끈하게 기름이 탈라 그러죠? 마늘이 갈색이 되기 직전까지 갈색이 돼가네 자 탈라 그러죠? 이때 이러면 되지 끝난 거예요 그래놓고 가끔 소심하게 이렇게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시간 재세요 대충 소리 들어보면 이제 더 요란해져요 조금 있으면 왜냐면 이게 벌어지면서 여기 수분이 나오면서
기름이랑 섞여갖고 아까 보면 물 하나도 안 넣었죠? 물 생깁니다. 좀 보여줄까요? 봤어요? 네. 못 봤어요? 다시 끝내주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 같은 거 있죠? 고수 싫어하는 분 말고 고수 같은 거 썰어갖고 지금 아까 잠깐 칙 할 때 딱 넣어서 같이 해주면 고수 향이 쑥 들어가요. 훨씬 맛있죠. 고수 다져 넣으면. 자, 다 됐어요. 꺼요. 시간 됐죠? 이건 알아서 재셔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려드려요. 국가마다 나라마다 바지락이 다 다른데. 네. 다 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물 생겼죠, 물. 자. 그냥 드시면 돼요. 아우 짜. 소금 안 넣는데 짭짤하잖아요. 짜진 않고 짭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드실 때 소스 하나 만드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설탕 조금. 전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얼마 넣는지 대충 감이 오지요? 한 숟갈 반 정도나 두 숟갈 넣었을 거예요. 달짝지근한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잘 안 녹아요 이거. 그러니까 미리 녹여놓으셔야 돼요. 이러면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살짝 간장 색깔 넣으면 약간 소스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간장을 넣어주는 건 간장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스처럼 이만큼 파이 소스같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럼 응용 버전 이렇게 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서 이번에는 응용 버전 알려드릴게요. 응용 버전 똑같이 양쪽에 식용유 넉넉하게 좀 둘러주시고 아이고 여기는 물기 안 닦았다. 할 수 없지 뭐. 깜짝이야. 양쪽에 마늘 넣어주시고 고추도 좀 넣어주시고 똑같이 바지락도 양쪽에 준비. 여긴 아까 물기 안 빼서 그래요. 바지락 전문점 같지요? 하나는 막걸리 넣을 거고 하나는 청주를 넣어갖고 술찜을 할 거예요. 자 넣고 뚜껑 닫아주시고 이쪽도 넣어주시고 뚜껑 닫아주시고 이쪽은 청주 한 컵 준비. 이쪽은 골목 막걸리 한 컵. 다른 건 안 돼요. 골목 막걸리만 돼요. 뻥이에요. 여전히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골목에서 먹는 맛이에요. 자 이거는 많이 드셔봤을 거예요. 이건 안 드셔봤죠. 여기에는 버터. 이거 사실 만남의 광장에 그 하얏트에서 오신 주방장님이랑 같이 온 부주방 싱가포르 출신 여자 부주방장님이 홍합집에 응용한 건데 살짝 차용해 왔어요. 막걸리 사용해서 홍합집을 개발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버터 넣는 거로. 이게 은근히 막걸리랑 버터랑 잘 맞아요. 자, 이쪽 건 됐고 막걸리 들어간 거에다가 버터 두 개 넣고 꺼줄게요. 자, 막걸리 들어간 거에 버터 넣지요, 두 개. 버터는 풍미를 높이기도 하지만 살짝 간도 주는 거예요. 가염 버터는 거겠죠, 당연히. 가염 버터 뭐 소금 들어간 버터예요. 어머나 이 소리 나와요. 진짜 다시 한번. 어머나 만약에 싱거우시면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은. 순수하게 청주 맞는 거. 이건 뭐 아는 맛이에요. 여기는 사실 파를 좀 송송송송 썰어 넣어주면 좋죠. 파를 그냥 도마 넣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개운한 맛에 먹는 거니까 바지락 갖고 벌써 세 가지가 되죠. 이 파보다는 쪽파가 더 그럴싸하겠죠? 단순하게 바지락 볶은 거 이건 아까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딱 맥주 안주지 뭐. 밥도둑이 아니라 술도둑. 요거는 이제 막걸리 넣고 했는데 요건 나중에 먹고 우선 개운하게 하향도 살리면서 청주 향은 안 나요. 왜냐면 술 알코올 다 날라가서. 어우, 이거는 무슨 안주예요? 이거는 뭐 그냥 청주 안주인데요? 이건 딱 이거 안주예요. 웃기네. 그걸 했다고 그게 또 딱 어울리네. 그렇죠? 입에 머금고. 참 희한하다. 맥주 갖고도 쪄볼 거야. 그럼 맥주가 땡기겠는데? 어머나. 버터 넣는데 이게 진짜 이건 한번 해드보세요. 이건 막걸리가 땡겨. 골목 막걸리. 박유덕의 골목 막걸리. 근데 웃기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막걸리 먹고 나니까 이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뒤돌아갖고 김치가 땡겨. 김치가. 이 한국 사람 어쩔 수 없나 봐요. 야, 김치 참 잘 담았다. 누가 담은 거야? 어이, 다 먹었네? 다시 진지하게. 이게 진짜 신기해요. 외국 셰프가 막걸리 넣고 어패류를 찜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고맙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버터로 마무리를 딱 하는데 바지락 사셔갖고 여러 가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새 제철 바지락 갖고 맛있는 음식에서 맛있게 드세요. 네. 과음하지 마시고요. 근데 취하지.